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 계속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성폭력, 성희롱 문제, 저출산 대책, 낙태죄 폐지 논란까지 이처럼 다양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총괄하는 분,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 잠시 후에 전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문재인 정권을 막겠다. 이런 주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어제 만나봤던 김민섭 찾기의 김민섭 작가에 이어서 이 작가와 여권 영문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된 더 젊은 그 김민섭 씨 지금 일본에 도착해 있답니다. 일본 여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외신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들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샘, 또 성심병원 사태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 저출산 대책, 낙태죄 폐지 논란, 요사이는 또 여혐 남혐 논란. 이런 것들 결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 또 여성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정책 이끌고 있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연결해서 이런저런 현안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7월에 취임하시고 이제 한 5달 됐어요. 그죠? 네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출발하셨고, 네. 내각의 여성 비율도 31.4%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가 성평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성평등을 얘기하고 여성 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의 부담과 책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성 가족부는 정책 영역은 광범하고 가치도 많아서 작은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 여성가족부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저희 역할은 정책의 사각지대, 특히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는 일이어서요. 예. 여성가족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여성운동계를 또 이끌어오셨고 그쪽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막상 정부에 가보니까 밖에서 막 외치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려고 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국회에 가 계시다고요? 네네. 이번 그 법사위에서 다뤄질 여가부 관련 법률들 중요한 것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저희가 그 양육비 관련해서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예. 한시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 이 제도의 경우에 본인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예.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분의 그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를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육비를 네. 지급해야 되는 사람의 소득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정부가 먼저 우선 지원 같은 걸 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건가요? 예,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근데 이 법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이 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냐, 기존의 사법체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빈곤 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아까 시급한 현안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는요? 아동 청소년 문제인데요. 예. 지금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이제 청소년 성범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예. 2년간 하는 규정이 2016년 3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년 8개월 동안 성범죄자가 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해져서 실제로 취업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근데 그게 왜 위헌 판정을 받았었죠? 아마 일괄적으로 10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업 제한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하는 것이 예. 사실상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등등의 예. 좀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성범죄자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예. 저희로서는 이 법의 통과는 너무나 너무나 시급하고요. 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헌 소지를 좀 없애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취업 제한의 그 연한을 조금 그때 받은 형의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시급하게 이 법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다시 청소년 피해자가 저희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아까 양육비 지원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오른 게 어제 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뭐 합의를 하면서 예. 원래 문재인 정부는 아동 수당을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주려고 했는데 상위 10%를 빼기로 했고 네. 또 주기로 한 날짜를 좀 늦추지 않았습니까? 9월로 늦췄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저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동 수당은 빨리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시기적으로도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이 취임 100일 되실 때 청소년 한부모 복지시설 애란원이라는 곳을 찾으셨죠? 네네.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그 임신을 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예. 아이 양육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애란원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는 그 안에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란원에 머무는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예. 청소년 한부모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경우에 다니던 고등학교로 예를 들면 그 경우에는 예. 대안학교에서 배운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제도고요. 예. 특히 저희가 가면서 너무 그 청소년들을 우리는 미혼모가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가서 만나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고 그러나 참 제가 용기를 얻은 것은 거기에 들어온 청소년 한부모들이 예.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 열패감 이런 거를 벗어나서 너무 씩씩해졌고 예. 자기가 아이를 낳고 잘 기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명랑하고 예, 예.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이도 예. 키우면서 네. 학교 공부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설. 네네. 네. 네. 장관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꼭 애란원을 꼭 찍어서 가신 무슨 배경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새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사실 아이를 낳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성평등이라는 게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네. 성평등이 왜 대한민국 생존을 좌우할까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지난 9월 6일 날 IMF 총재인 라가르드 씨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강연을 했는데요. 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성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GNP가 10% 이상 올라갈 거다 예, 예.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를 보면은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실상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저희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성평등 보이스라는 게 출범했다고요? 네네. 그게 뭡니까? 성평등 보이스가?
저는 성평등은 여성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남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남성과 소년들이 참여해야지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he for she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도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 46명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아, 남성들이 모인 게 성평등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예. 이분들이 뭐 신문 칼럼 기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시고 해서 예. 저희들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평등은 남성과 함께 네. 저희는 이렇게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뭐 참 심각합니다. 그 정부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제대로 좀 성희롱 방지해보자라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죠? 저는 과거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하고는 굉장히 다른 과감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가장 예. 과거와 달리 중요한 건 첫째, 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요. 전산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 기관장이니까는 기관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다양한 예. 방식으로.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한센기업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신고한 후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2차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거나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게 주저되거나 신고한 후에 네. 불이익을 받는 거기에 초점을 네. 맞췄다 이 말씀이로군요. 네. 네.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고용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런 걸 않은, 예. 이런 걸 통해서 공공부문부터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네. 또 오늘 모신 김에 최근에 좀 뜨끈뜨끈한 현안 가운데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의견 가지세요?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냐 폐지냐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성의 건강입니다. 네. 여성들이 불법 낙태나 뭐 시술 같은 걸 통해서 여성 건강이 훼손되고 그건 결국은 다시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여성 건강에 중심을 두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 낙태와 관련한 다양한 조건들을 좀 검토를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예. 해야 되는 근데 일단은 먼저 좀 정교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상세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가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공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 논란, 반대로 남성 혐오 논란 막 이런 뭐 약간 전쟁 같은 분위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장관님 어떻게 보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할 역할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성평등 문화 TF를 구성을 해서 예. 여성과 남성 서로에게 말 걸기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나아가서는 성평등 문화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고 성평등 문화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담론의 예. 창조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대화뿐 아니라 예. 바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는 여성가족부도 지원을 했는데요. 예예.
이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은 성범죄, 그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 또 좀 를 통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같은 것 정말 효과가 크죠. 네,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시도와 노력 계속 좀 이어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네, 윤태곤 실장 개인 사정으로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아직도 통과가 안 됐네요. 예, 뭐 사실상 거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당의 예상보다 강경한 당내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 처리가 오늘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예. 잠시 후 9시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무려 3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국 당론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합의해준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인가요? 뭐 아직 불신임까지는 아닌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열흘 남았는데 좀 막판에 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 사실 의원총회 시작 부분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공개 발언을 한 걸 보면 뭐 대놓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뭐 대강 좀 해주자 이런 뉘앙스가 사실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물론 의원총회니까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하는데 예. 뭐 협상에 힘써준 뭐 김도읍 예결위 간사라든지 뭐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일일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음흠. 마치 끝난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좀 잡았고 또 공무원 증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에서 증언에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는데 향후 대한민국이 그리스 나 베네수엘라처럼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말에 귀 기울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또 이제 합의사항 잠정 합의 나온 것에 대해서 결국 반대했지만 2천억 원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으로 올린 것도 저의 목소리였고. 법인세 문제네요. 네네.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모태펀드 등 1천억 세출을 더 지출해라. 이것은 순전히 제 목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결국 법인세 3% 인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물론 결론은 분명히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과정 중간중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의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낙관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막상 의총을 해보니까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빗발을 쳤습니다. 음흠. 결국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직후에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문제는 잠정 합의에서도 반대했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합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뭐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보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반대, 우리는 반대다. 네. 나머지 당끼리 합의하려면 해라. 이러면 네. 뭐 또 오늘 하고 이어지는데. 네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보라고 하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안에서도 도대체 이런 합의를 뭐하러 해줬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그 앞에 두 가지는 유보 입장이라도 밝혔는데 유보 안 하고 그 합의를 해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이 총장에서 노골적으로 뭐 정원회대표 없을 때지만 차라리 배급제를 하자 그래라. 뭐 나라 돈 갖고 뭐 하는 거냐. 이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볼멘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 네. 입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원총회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되는 건데 그럼 수정안도 부의 되는 거니 아니냐. 뭐 되는 거다. 이런 그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합의된 게 수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공조하면서 이 과반 의석을 완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121석에 국민의당 39석. 그래서 160석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국회 선진화법이 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한 말 그대로인데요. 할 수 있는 게 뭐 한 세, 그러니까 막을 순 없고, 그럼 막지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고 반대할 거냐, 반대 토론하고 퇴장할 거냐, 표결에도 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사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소위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제1야당의 한계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정원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에서 불만이 쏟아지니까 뭐 이런 현실을 좀 봐야 된다는 취지로 유연하게 해야 될 때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예산이 오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통과된다.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 말이었습니다. 네. 예.
정호택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네. 그러나 뭐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겠군요. 네, 뭐 조금 그 바로 이제 새누리당 원내 아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혹시 예산안 갖고서도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인사안건과는 달리 예산안 자체는 원래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보면 12월 1일 이후에는 이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법률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이죠? 네,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인데요. 이 뭐 정의당도 사실 이 한국당 바른당과는 결이 다르지만 이제 이분들은 복지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인데 예. 사실 뭐 이분들을 다 합쳐도 과반이 안 되고 예.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결 위기까지 몰리면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당 116명에 바른정당 11명을 더해야 총 127명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바른정당에서 반대하는 거는 뭐 예산안 처리 결과랑은 좀 다소 무관하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좀 주목이 되는 정도지 예. 한국당 바른정당 힘을 합쳐봐야 뭐 지금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뭐 통합까지 얘기 나오다가 정책 연대 네.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네.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가 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좀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국민의당을 찍어서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뭐라고 받았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해석하자면 봉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언에 반대했지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최대한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법률안을 논의하는 1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인데 그때 이 바른정당과 세부적 논의들을 해나갈 시점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엔 잘못됐지만 네. 앞으로 잘해볼 기회는 있다. 네. 또 김동철 원내대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까 내가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정책연대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 이런 말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한 통계치가 나와서 네티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OECD와 UN 소속 41개 국가 중에 가장 비싸다는 건데요. 아하. 핀란드의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의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4G LTE 데이터 1GB당 가격은 13.4유로 약 17,300원인데 이는 물가가 비싸다는 미국보다 약 5,000원, 일본보다도 약 9,000원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네. 데이터당 약 400원 정도인 핀란드보다는 무려 45배나 비싼 수준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이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통화나 문자보단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은 요금제 모델을 바꾼 겁니다. 이 데이터 요금을 상반기보다 평균 30% 내리거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리휠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데이터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데이터 요금이 가장 비싼 상위 10개 업체에 SKT, LG유 플러스, KT가 5위, 7위, 11위를 기록하자 국내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이 휴대폰 이용 요금 반드시 재조정돼야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60세 한국인의 남은 수명이 10년 전보다 3년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은 현재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5년을, 60세인 여성은 27.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이는 10년 전보다 남녀 모두 2.9년씩 늘어난 겁니다. 고령화 추세 분명히 확인되는군요. 정말 100세 시대 될까요? 네, 이게 아쉽게도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아직까진 바늘구멍입니다. 남성은 1.1%, 여성은 3.8%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은 남녀 각각 64.7년, 65.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남자는 14.6년을, 여자는 20.2년을 경을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100년도 못 살 인생 1000년의 근심으로 사는구나,
야근만 안 시켜도 수명은 쭉 올라간다는 우픈 반응을 보이면서도 네. 25년밖에 안 남았다니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2002년 월드컵이 15년 전인 거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엄마 아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가슴 뭉클한 댓글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그게 중요하죠.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K-POP과 관련된 재밌는 기사들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K-POP이 올 한 해 전 세계 트위터에서 가장 화제가 된 주제로 집계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트윗된 글로벌 계정에 방탄소년단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2위에 세븐틴, 9위엔 몬스타엑스가 올라 총 3개의 K-POP 계정이 글로벌 탑10에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K-POP. 그렇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계적으로 투입된 노래 상위 10위 안에도 K-POP이 4곡이나 되고요. 올해 신설된 계정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계정에도 엑소와 워너원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최근 선보인 마이크 드롭이란 곡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빌보드 핫 100 28위에 오른 건데요. 예. 이 방탄소년단은 불과 두 달 전 타이틀곡이었죠. DNA가 67위에 오른 것에 이어 또다시 빌보드 메인 차트에 두 번이나 그것도 껑충 뛴 순위로 진입하면서 예. 한국 가요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아마 더 훌륭한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는 12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친홍준표 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 오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먼저 어제 예산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뭐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었다는데 만약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였다면 이번 예산안 협상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우선 이 예산 협상을 가지고 어제 대표가 서명을 마친 이후에 그 내용을 잠정 합의안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와서 예.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그걸 부의하고 총의를 물은 것은 그 절차나 과정이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그 구성원들의 총의를 묻기 전에는 예. 합의문까지는 만들어지더라도 예. 그 조직이나 단체 정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서명이 돼버리면은 예. 이미 법적인 효력은 합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한 게 잘못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역시 이번에 민주당의 계열사로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현실이 이제 돼버렸잖아요. 예. 자기네들의 실리는 다 챙기고 나름대로 또 정치적 명분까지 챙겼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한마디로 엄청난 정치적 야합을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예. 그런 낌새를 못 차렸는지. 예. 그러면은 전남에 한마디로 KTX를 저렇게 또 돌리고 무한공항으로 예. 예. 새만금에 또 그 막중한 엄청난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만들어지고 예, 예.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TK 지역이든 PK 지역이든 대규모 국책 사업에 뭘 따냈을까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특히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공무원 정원 예산입니다. 예. 이번 공무원 그렇게 늘어나버리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28조 원의 예. 국민 헬스가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자주 들었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 그런 예산 협상에서 들컹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들이밀었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이 납득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계열사다, 뭐 두 당이 야합과 뒷거래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만 합의를 이끌어내면 예.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정치를 직접 하는 거거든요. 국민적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제1야당인 더군다나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한마디로 한국당 지금 패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국민당하고는 뒷거래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헌 문제라든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 관련 이런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예. 이런 내용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밀실 합의를 이뤄놓고 예.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이 뒷거래만 이렇게 비판해서도 또 안 될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해봤자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원내 전략이 자기네들 중심의 이런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적인 예산 회비를 뒷거래를 할 때 예. 그 낌새를 가지고 아무리 지금 현재 선진화법 때문에 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들이 있는데 아. 이걸 앉아서 그냥 당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그런 측면이 아쉽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명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당의 그런 야합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뛰쳐나왔어야 한다 이건가요? 아, 뛰쳐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예. 이 내용을 상시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만들어야죠. 예, 뭐 그 정도 말씀 듣고 예, 이제 예. 원내대표 출마에 변 들어야 되는데 예산안 얘기만 잔뜩 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원내대표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의 철학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이후에도 보수로서 철학이 빈곤하고 또 야당으로서 전략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협상에 이런 참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 그러면 야당을 건설을 해 가야 할 것인가가 이런 부분에 우리 내부적인 고민이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예. 보수 핵심과 보수 통합이라는 과제는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 과제이죠. 그렇죠. 보수 핵심과 보수 통합을 바탕으로 대여 투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우리는 이 정권의 결련이 맞서는 야당은 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예.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거는 용두삼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는 다들 우리 당에서는 이게 보수 개멸이다, 보수의 위기다 그러는데 이번 삐뚤어졌어도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금은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위기입니다. 네, 네. 이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하자는 게 제 출마의 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못 받고 있는 것. 네. 어떻게 하면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가치를 위해 이익을 버리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떤 이익을 버려야 합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기득권 여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왜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냐?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그 기득권이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야성을 발휘해야 될 그런 제1야당이 예. 아직까지 처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 그 처절한 모습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동정도 보내고 지원도 신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이 말씀.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성과 반성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예. 제대로 아직까지 망가지지 않았죠. 예. 그런 처절한 망가짐 속에서
저희들이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네. 막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이 누구랑 경쟁하게 될지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 뭐 이른바 중립지대라고 하는 이주영, 조경태, 한성교 의원은 단일화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여론조사 통해 한 명으로 정리할 것 같고 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기준, 홍문종 두 분도 단일화한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단일화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지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당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밥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 중도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파를 만들어서 이 급조된 중립지대에서 한마디로 탈박 세탁 쇼가 이루어지는 거죠. 탈박 세탁 쇼? 예, 네, 그렇습니다. 탈박 이게 세탁 쇼고 간판만 바꿔다는 그런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중립이 아니라 이분들도 역시 친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저희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에 친박, 비박, 진박, 잠박 그러다가 쪽박 찬 정당입니다. 예, 예. 그럼 친박 아니면 비박이지 언제 중도박이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자기는 중도 중립지대다.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다음 주 12일 날 뭐 1차 투표에서 과반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우리가 강력한 대여 투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이 하압하고 또 결집된 그런 모습 속에서 예. 일치 단결된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제1야당의 투쟁력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예. 또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속에서 정치 보복과 또 정책 보복과 인사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예, 예.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는 길이고 그 변화는 핵심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반 넘는 득표로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런 뭐 길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꼭 1차에서 이 과반 득표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항공권 양도를 위해서 자신과 이름이 같은 김민섭 씨를 찾겠다고 나섰던 작가 김민섭 씨.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나봤었죠. 결국 영문 이름이 같은 김민섭 씨 찾아서 항공권 양도할 수 있었고 게다가 뜻하지 않은 많은 도움까지 이어져서 따뜻한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어제 들었는데요. 바로 그 항공권을 양도받은 10살 아래 김민섭 씨 지금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일본? 저 지금 공항이요. 5분 전에 입국수속 끝나가지고요. 아, 이제 막 도착하셨군요. 예, 예, 조금 지연돼서 지금 도착했어요. 예. 그, 처음에 김민섭 씨를 찾는다는 그 김민섭 작가의 글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굉장히 그냥 조금 두근댔고요. 근데 요일을 보자마자 좀 실망한 게 제가 이제 출근해야 되는 날짜라서. 예. 그래서 처음 태그됐을 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바로 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대표님이랑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예. 그거 재밌다. 야, 그럼 갔다 와. 이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메시지 보내서, 예. 네, 그렇게 가게 됐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보다 더 요긴하게 사용할 분이 있으면 그분 먼저 해도 좋습니다. 이런 글을 또 남기셨다면서요. 나도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러면서. 아, 네. 지금 원래 김민섭 작가님 취지가 이제 여행이 좀 더 절실한 뭐 수험생 같은 분들을 찾는 글이셨고. 예.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 완벽히 맞지는 않지만. 예. 메시지를 드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덧붙였었어요. 예, 그렇게 좀 뭐 스스로 양보할 의사까지 비춰서 그런지 항공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누가 뭐 숙박비도 대주겠다 그러고 또 누가 교통 그 패스 카드도 보내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공권을 양도 받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제 본인이 교사신데 네. 자기 학생들은 항공권을 받아도 이제 다른 뭐 숙박비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못 갈 형편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나서 예. 저한테 이제 결례가 안 되면 혹시 숙박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말씀 되게 정중하게 예. 전해 들었어요 저는 예. 되게 놀랬고요 그 예. 소리 그 말씀 듣자마자 예. 교통 패스는 이제 어떤 분이 올해 이제 후쿠오카 여행을 어머니랑 다녀오셨는데 예. 시내를 여행할 수 있는 이제 교통 패스가 남는다고 연말까지니까 혹시 주소 보내주시면 등기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예. 그것도 되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래 그 숙박비 지원이랑 교통 패스 다 받으셨어요? 지금 받아서 출발하신 겁니까? 네, 등기는 바로 이제 나주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받았고요. 예. 숙박비는 이제 제가 이제 교사분께서 생각하셨던 형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괜찮다고 마음만 받고 싶다고 일단 댓글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네 확실히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숙박비는 네. 결국 그러니까 숙박비는 사양하신 거군요. 네, 예. 그러고 싶어서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와이파이 포켓 와이파이 임대 회사에서는 예. 자신 회사 이름을 안 밝히시고 이런 식으로 돕고 싶다면서 이제 퀵으로 통신 해결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도 보내주셔가지고 예예 예 그것도 되게 얼떨떨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 김민섭 씨가 그림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디자인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잘 그리는 김민섭 씨 재능을 살린 스토리 펀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도와주신다는 분 계속 연달아 나타나다가 카카오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네. 네,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었거든요. 예, 예. 재밌는 이야기 같다고. 예. 저는 이제 동기들 중에 가장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이라서 컴플렉스로 이제 하루에 스케치 딱 하나만 그려보자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딱 시작한 지 딱 한 달 됐을 텐데 예. 그런 좀 부족한 실력이 이제 여기 스토리 펀딩 하는데도 이제 쓰이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놀랐습니다. 네. 네. 뭐 지난 며칠 동안 연속 놀라움의 연속인데 얼떨떨 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도 이제 실감이 잘 안 나고요. 아까 그냥 비행기 타서 창밖 보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되게 웃음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감사했고요. 약간 예.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 김민섭 작가를 오늘 공항에서 혹시 만나셨어요? 아, 네. 오늘 점심 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뵀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고민한 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나를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예. 작가님께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뭐죠? 본인도 이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내고 나가지고 예. 정말 이유 없이 도움을 받은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때마다 왜 저를 도와주니까 물었을 때 그냥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네. 김민섭 작가님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난 이후에 한 2년 뒤에 저한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 거죠. 당신이 네. 평범하기 때문에 네. 응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요. 예. 바로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 김민섭 작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섭 작가가 따뜻한 연대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금 일본 가 있는 김민섭 씨야말로 25 그 나이에 가장 보편적인 우리나라 청년이다. 바로 그 김민섭 씨들이 모두 잘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대단할 거 없는 사람인데 응원을 받았듯이 그런 걸 거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조금 연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여태까지 이제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주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나고 나니까 그런 시선을 배울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참 뜻밖의 행운으로 가게 된 일본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가 있는 김민섭 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휴대전화 부품 납품 협력업체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이 된 피해자 6명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고발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소리를 들어보시죠. 저희 딸 진이는 시각장애 1급, 뇌경변 4급, 정신장애로 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궁내막 정식증과 상재불명의 자궁 및 질출혈, 곧 폐경이라고 하네요. 이제 겨우 서른인데 말입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방한암 장관과 이기권 장관, 당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3명을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이미 메탄올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 공정에서 메탄올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해놓고 사진 안 했다고 하는 거짓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 피해자들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 얼굴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고발에 이르게 된 사연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피해를 당해서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피해를 당하기 전인 2014년 3월에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동포 남모 씨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는 게 새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이후에 이 중국인 동포 남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0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11월에 한국을 떠났는데 예. 당시에 이제 남모 씨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여기에서 별다른 조사나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료까지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탄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일단 고용노동부 설명은 2014년도 업무 추진 지침 등에 근거한 일반 재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등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과 노동건강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2015년 2월 달에 최초로 메탄올 중독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자기들이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고의로 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과거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은폐했다. 그렇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결국 정책적인 문제가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파견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서 파견노동자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밀어붙이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3일에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찾아서 파견업종 확대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메탄올 실명 피해 발생 사실을 보도자료로 밝힌 게 바로 이 다음 날인 4일 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불법 파견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파견 확대 여론의 걸림돌이 될까 봐 이렇게 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고요. 예. 더군다나 앞서의 이제 중국인 동포 남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때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예. 또 하필 이 사건 자체가 안산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여론이나 이런 측면을 더 이제 고려해서 어떤 그 판단을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피해자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좀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다음 뉴스는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구속 기소가 돼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 1막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 위반 및 뇌물 공여이고 남재준 원장의 경우에는 국정원법 위반 및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대목은 남재준 전 원장이 대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해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오늘 검찰 출석은 안 했는데요. 어쨌든 뭐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이제 내일이라도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태효 전 비서관 오늘 검찰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군의 댓글을 통한 정치 개입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혐의들을 쭉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지난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가 이 대목에 관련해서 속도를 내야 오니까 당시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과 빈번히 좀 수상한 통화들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히 해명하겠다 이 김태효 전 비서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태효 전 비서관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입장인데 네. 여기엔 지금 남대준 전 원장도 같이 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뭐 수사라는 게 기한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뭐 올해라 봐야 이 수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졸속으로 진행될까 봐 이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문무일 총장은 최근에 구속적 부심으로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약간 불편함을 내비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수사를 둘러싸고 뭐 이런 구속 뭐 기각되고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면 예. 검찰의 수사 능력에 의문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예. 최명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에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행법령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네. 거죠. 국민의당 분위기는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된 행위가 좀 위법이긴 한데 어떤 뭐 악질적인 뭐 그런 행위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최명길 의원은 좀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한 석이 아쉬운데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서 좀 타격이 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 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지 기반이 특히 지금 아쉬운데 이건 역시도 좀 어떤 큰 타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네. 최명길 의원은 과거에 김종인 전 의원과 가까웠고 국민의당에 와서 는 안철수계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당내 어떤 정치 역학구도 여기에도 미묘한 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송파을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 이런 얘기들 벌써 튀어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이래서 강남벨트로 불리고 좀 보수정당이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뭐 워낙 수도권에 야권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가 김무성 당시 대표가 무공천을 선언하는 등 좀 자중질한 상황이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야당 후보였던 최명길 의원이 당선되는 좀 곡절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삼선도지사 출마 대신에 이 지역에 출마해서 원내 입성을 노릴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아하. 여당에서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야권도 거물카드로 맞붙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게 96년도 15대 총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입문 직후에 당선된 지역이 송파갑이고 현재 거주지도 송파구라는 것입니다. 네네. 다만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마를 안 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최근에 뭐 대구에 공석이 돼 있는 당협위원장 신청하겠다는 말도 한 걸로 봐서는 나중에 대구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홍준표 맞대결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좀 정리해봅시다. 네, 북한이 지난주 행했던 거의 75일여 만에 국제사회를 위한 도발. 과연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한 도발이었을까? 적어도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전쟁, 완전 파괴 이런 화두로 응답을 해왔다는 점에서 단기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목적, 이거는 미국과의 대화 요구일 텐데요. 결국 미국은 지금까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을 대했던 입장에서 그것들을 앞으로는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북한은 이들이 미사일 성공했다고 자평하자마자 바로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예. 미국은 핵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다,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와 있죠. 예.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크게 두 그룹에서 두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두 그룹 두 목소리. 네. 어디예요? 하나는 미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 그룹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언론 및 학자 그룹입니다. 예. 미국 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번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된다. 더 강력한 제재와 전쟁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반면에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제 서서히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에 임할 때가 됐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외신 반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반응들을 주로 전하는 것들인데요. 관료의 발언이 나오면 다 보도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으로 미국 가족들을 추가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을 대피시킬 것을 미국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4.1자 영국 가이드, 가디언에 따르면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미국 CBS의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북한 도발을 감안하면은 한국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미군의 한국행에 가족이 동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앞서서 맥메스터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은 현재 북한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위협이고 전쟁의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 쪽의 반응은 초강경 목소리고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네. 걸 강조하는 쪽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미사일 한 방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한 방 이게 나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놀랐다 쓸어내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최근 일련의 일들을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한 번씩 교대로 한반도 위기를 잔뜩 키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제 마치 정세가 안정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게 했고 예.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치웠고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정세를 다시 원칙시켜놨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 발사했고 예. 결국은 최근 몇 개월 이 상황이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한국 정부만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 계약했다. 이거밖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예. 결국 미국 정치권의 한반도 이 위기 조성 이게 미국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장점 외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난달 30일자 홍콩 대공보에 초대 주한 중국 대사를 지냈던 옌징 전 대사가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옌징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인데 하하. 양국의 생각은 다르지만 북미 간의 의도적인 도발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이다. 네. 참 생각해 볼 건 대목이고요. 근데 미국 내 그 정치권과 관료들과 또 다른 입장,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또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에서 비교적 그 상대적으로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목소리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설적으로 희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신문은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물론 도발할 것 없이 도발인 건 맞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외교 국면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측의 말대로 이번 실험이 만족할 정도 실제로 만족할 정도라면은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대화의 가능성을 북한에 타진해야 할 적시일 수 있다 이렇게 예. 뉴욕타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블룸버그 통신 역시 지난 30일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에 국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에 실현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핵 및 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핵과 미사일 완성했다. 그건 결국 대화를 하겠다. 대미 협상력 강화 우리는 다 했다. 네. 이제 대화하자.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블루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 타진이 북한의 승리라는 해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어떤 대화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때로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외교 전문 온라인 매체죠. 근데 저 디플로매트가 또 지난주 이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로 인해서 높아졌다. 상징한다? 네,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 이 매체 역시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한 부분에 그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머지않아서 미국 정부와 대화에 임할 그런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역시 몇 주 사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또 디플로매트.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모든 언론은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북한이 이제 서로 스스로 완성했다고 하니 미국 정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고민해라.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국이 무기 팔고 이런 걸 하냐.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두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쪽 목소리는 어때요? 프랑스 한 언론이 그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질서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어떤 기사를 선보였는데요. 예. 이게 프랑스의 중도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 르피가로지가 어제 그러니까 4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북핵 위기는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이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북한 위기는 북한 정권의 고립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 그다음에 워싱턴의 혼란과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신뢰를 잃었다, 잃고 있다. 북한 위기, 북핵 위기의 가장 큰 패자는 리더십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렇게 휘가로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뭐 휘가로 신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서방 국가 언론들의 일반적인 좀 공통적인 견해로 보이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30일자 신문에서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으로 미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예. 이 신문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국이 이 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가디언 신문의 평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를 잃고 또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하. 그 덕분이라면서 비교적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그 영국의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예. 독일 신문도 한번 봤는데요. 도이치벨레라는 그 신문이 29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ICBM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신문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협상 준비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도이치벨레 이 신문이 우리 언론에 알려졌던 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전쟁 가능성 언급. 이 말이 나왔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CNN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회자가 북미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동북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영내 안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미국의 북한 무력 응징론의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긴장만 고조시키고 해결에 대해서는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은 잃어가고 있다. 네. 아, 그런 반응이 유럽에서 나온다는 유럽입니다. 얘기군요. 네. 그래요. 또 어떤 소식들 정리해볼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외신 보도 한 두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무가 뭐 우리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4일자 어제죠. 그 홍콩 명보가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간의 갈등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상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신 중국의 강력한 대응보다는 소프트한 해결책을 찾았고 그 임무가 그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은 좀 호의적인가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저 역사라든가 뭐 한시 이런 거에 능하다는 그러니까 한 지중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그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의 기대가 있다면서 그 중국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 정당성을 좀 설명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중국도 굳이 더 이상 이제 사드 문제를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 한미일 군사 연합 군사 훈련을 거절을 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 주석의 그 평창 올림픽 방한 가능성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했습니다. 한중 간의 갈등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네. 그게 홍콩 명보의 보도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 외신 보도는 뭡니까? 아,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Foreign Policy가 이번 연말에 그 글로벌 리싱커라고 하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리싱커가 뭐예요? 그러니까 싱커 하면은 이게 저 사상가 뭐 이런 예.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약간 말장난을 한 겁니다. 앞에 리 이거 R-E를 이탈릭처로 써 가지고 예. 다시 재고해 보는 이런 말을 같이 덧붙인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2016년이 왜 그러냐면 2016년이 글로벌 포퓰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을 집어삼키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두테르테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해가 있다면은 예. 2017년은 이거를 재고해보고 결산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으흠. 그래서 이제 리싱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질서가 정착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살펴보는 의도다 이렇게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 이 기획에서 글로벌 리싱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꼽은 겁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올해를 장식할 글로벌 리싱커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품위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되살리려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매체는 새로 집권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한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취위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정부에 적용 타격했던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에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되는 과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그런가 하면 또 사드로 인한 그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조정을 해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은의 핵무기 위기를 겪어야 됐다 이렇게 네. 전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에 봉착했는데 뭐 국민적 평가는 괜찮다 이런 보도겠군요. 네 그렇죠. 예. 대선 당시 그 득표율이 40% 정도 웃돌았는데 이제 그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75%를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부드러운 오조라든가 뭐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지지 요인이다. 이렇게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리싱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문제 평론